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선 공감부장 건드립니다. 오늘은 무과금 레벨업 프로젝트 2주차를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주차에는 3%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나름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하고 조금 집중적으로 9월 4일서부터 9월 8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9월 4일 날은 70.0128%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오늘 93.6408%, 그래서 총 계산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23.628%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이기 때문에 14.7256%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7% 정도를 더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력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주차 프로젝트가 끝나고 조금 그래도 효율이 영웅 변신과 영웅 인형이 있는데, 그래도 효율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과금 군주 레벨업 프로젝트를 또 했었습니다. 이제 76에서 77레벨 한달 동안 이제 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했었는데, 그때 영상들을 또 다시 한번 봤었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이고 시간이 꾸준하게 나지 않다 보니까, 좀 오랫동안 할수 있는 사냥을 생각을 해본 게, 이제 충전석을 이용한 사냥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직장인 분들한테 레벨업이 중요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보통 던전이 새벽 5시에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12시 1분에 이제 던전을 켜놓고 시간 충전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버림받은 자들의 땅이 2시간이면 이제 시간 충전석 3개를 해서 5시간을 해놓고, 이제 아침이 되면은 2시간 더 진행이 돼서 7시간 이렇게 쉬지 않고 돌리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성과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만약에 한 캐릭터로 풀로 돌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7, 8%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이제 5시간 사냥터가 워낙 많고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24시간을 풀로 돌리면 영웅 변신과 영웅 인형이 있다고 하면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진짜 레벨업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게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부캐릭터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하질 못하지만, 만약에 좀 소과금을 하시면서 레벨업이 중요하신 분들은 시간 충전석을 이용을 해서 게임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게임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9월 4일 날 시작을 해서 70.0128%, 9월 8일 날 지금 93.6408%로 마감을 했습니다. 5일 동안 성과를 낸건 23.628%, 14.7256%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주요 사냥터는 침묵의 동굴, 버림받은 자들의 땅, 그림자 신전, 몽환의 숲, 기란 감옥 4층, 오만의 탑,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동굴이 초반에는 막피가 좀 심했지만, 사람들이 아이나사드가 빨리 달아서인지 레벨업이 중요하신 분들이 아니면 오지 않기 시작을 하면서 좀 레벨업을 하기에 좀더 좋은 사냥터가 된것 같습니다. 자, 침묵의 동굴이나 그림자 신전이나 새로 생긴 던전은 경험치를 한 마리에 한 10만 정도를 주기 때문에 레벨업 사냥터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벨업이 중요하신 분들은 침묵의 동굴, 그림자 신전, 버림받은 자들의 땅, 요거는 필수적으로 해주시고, 아데나, 이제 균형적인 사냥을 하실 분들은 몽환의 섬, 그 다음에 5시간 사냥터, 그 다음에 오만의 탑을 이용을 하셔서 천천히 다이아도 버시면서 레벨업을 하시면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9월 9일서부터 다시 또 레벨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5일이 될지 6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스케줄에 따라서 제가 5일이든 6일이든 7일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를 다 발표할 거기 때문에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확인 안 했군요. 자, 여기 9월 8일 토요일 오후 9시 40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짜 확인까지 다 했고, 저는 3주차에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갖고 올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